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10대 그리고 60대까지 요즘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 돼버린 유튜버. 하지만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 역시 개인 방송의 열기가 아주 뜨겁고 그 규모나 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쯔버라고 부르는데 물론 발음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용자 규모는 5억 400만 명. 워낙 인구가 많은 국가다 보니까 플랫폼의 수도 2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하는 방송 컨텐츠는 한국과 비슷했는데요. 게임, 소통, 먹방, 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중국에서는 이런 1인 미디어 스트리머를 왕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알려져 있죠. 한 예로 지난 2016년 중국에서 최고 인기 스트리머로 꼽힌 파피장은 연간 5천만 위안, 하나로 약 85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왕홍들은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홈쇼핑처럼 물건을 팔기도 하는데 한번 라방을 켰다 하면 20분 만에 10억 원어치의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점점 이들의 파워는 커머스 시장에서 막강해지고 있죠. 한편 대륙의 후원 클라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고양이송으로 잘 알려진 펑티모. 그녀의 연수입 또한 2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광고와 또 팬들의 후원으로 얻게 되는데 팬들의 충성도는 고스란히 후원으로 연결되는 듯합니다. 이렇게 최근 5년 사이 중국을 빠르게 집어삼킨 인터넷 방송 시장. 하지만 때로는 후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열 문제와 허영심, 그리고 선 넘은 욕심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재벌 2세를 자칭하면서 인터넷 방송에 15억 원을 후원한 왕 씨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전부 후원으로 탕진을 했고 결국 모든 게 들통나자 자살 소송마저 벌였는데요. 체포된 후 징역 7년형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때 그 15억 중에 3억은 펑티모에게 후원을 했고 그러면서 펑티모가 여자친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펑티모가 직접 나서서 부인을 했고 내가 받은 후원 금액을 순차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해명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도박에 가까운 중독성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방송 후원. 그런데 그중 가장 극악무도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중국 후베이성 황쓰시 경찰서에 신고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여기 죽은 사람이 있는데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제보였고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시아루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중년 남성 한 명과 두 명의 중년 여성이 있었죠. 그중 한 여성은 이미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오열하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그녀를 부축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신고자이자 최초 발견자라고 밝힌 남성은 경찰에게 상황을 담담히 설명해주게 됐는데 우선 이 남성은 인근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는 탕사장입니다. 그런데 며칠째 직원이 출근하지 않자 걱정을 하던 차 직접 직원 숙소를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당합니다. 결국 그는 수소문 끝에 직원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서 함께 그 직원이 살던 집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불길한 악취와 함께 바닥에 뿌려진 핏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탕사장은 핏자국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죠. 바닥에 엎드린 채 두꺼운 소미불로 덮여진 상태였습니다. 즉 얼굴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탕사장은 함부로 시신을 만지는 것 대신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한편 동행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집 안방에 있는 남성 시신을 보자마자 불길함을 직감했는지 주저앉았고 오열했던 겁니다. 그렇게 30분 후 법의관이 도착을 했고 마침내 신원 확인이 이뤄지는데요. 사망자는 장 루이, 당사장이 그렇게 찾던 직원이자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불로 덮여있던 시신,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약 4-5일 전으로 추정됩니다. 경부, 흉부, 복부, 팔까지 몸 곳곳에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물건을 뒤진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살인이라기보다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을까요?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 바로 방 안에 남아있던 핏자국이었죠. 침실부터 작은 방까지 피 묻은 발자국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은 이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동을 했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화장실 문 앞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양말과 바지가 발견되었고요. 화장실 배관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죠. 추정컨대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나가기 직전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우려했던지 그 부패를 늦추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17도에 맞춰놓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 현장 검증과 범행 수법으로 봐서 범인은 피해자의 측근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 이후 가족들은 아들 장루이가 죽은 걸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법의관이 시신을 감식하는 그 순간에도 숨진 장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메신저를 추적한 결과 장루이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5일 전인 7월 10일부터 그리고 이후에 사체가 발견된 당일까지 위챗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웬만해선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는 성실한 청년이 갑자기 돈을 꿔달라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뭐 급한 일인가 보다 싶어서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해줬다고 하죠. 자,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합리적으로 드는 의심은 누군가 그를 죽이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안 채 그를 사칭해서 돈을 빌리고 있던 건 아닐까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때부터 경찰은 장 씨 측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제보가 들어오는데 친구 왕 씨라는 사람이 7월 10일 날 장 루이에게 2,600위안을 빌린 후에 잠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로 약 45만 원 정도 돈인데요. 추적을 한 끝에 왕 씨는 그의 여자친구 집에서 발견은 되는데 명확한 알리바이를 대면서 결국 용의선상에서는 배제되죠. 그런데 왕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제보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장 루이가 천 씨라는 또 제3의 인물과 뭐 중고차 거래 문제로 다툼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천 씨의 행적을 뒤쫓았고 그가 지난 7월 10일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호텔 로비 CCTV를 보고 계신데요. 둘러본 결과 그곳엔 천 씨와 또 다른 한 젊은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그 젊은 남성의 손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는 겁니다. 어딘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 천씨 외에도 그 붕대를 감은 남성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손에 붕대를 감은 이 사람은 거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 장씨와 어릴 적부터 아주 각별한 사이인 친구였죠. 거펑은 절도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였는데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 장씨가 그를 이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했지만 거펑은 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뛰쳐나갔죠. 그러고 나서도 무려 2년 동안이나 백수가 된 이 친구를 장씨는 금전적으로 도와줬고 심지어 빚까지 일부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장루이의 도움을 받아온 그가 과연 이 살인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얼마 후 경찰은 거펑이 한 PC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취조를 하던 중 거펑은 순순히 자백합니다. 내가 장루이를 죽였다. 이 자백에 의하면 사건 당일 그는 장씨에게 갈 곳이 있으니까 차로 좀 태워다 달라 했는데 장씨가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다. 근데 잠시 후에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다른 친구가 PC방 가자는 제안에 선뜻 수락하는 걸 보고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차를 태워주지 않고 다른 친구랑 놀러 간다는 것에 열받아서 죽였다? 정말 살인의 동기가 이것뿐이었을까요?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색한 끝에 거펑이 장루이가 사망한 뒤 그를 사칭하면서 돈을 빌려온 이유마저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가 인터넷 방송에 흠뻑 빠져 있었다는 점이었죠. 거펑은 인터넷 게임 방송의 열혈 시청자였습니다. 시청 기록을 살펴보니 거의 중독에 가까운 기록을 나타내고 있었죠. 게다가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후원을 하고 스트리머와 함께 돈을 거는 내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 안에서는 내가 재벌 2세다 라고 자칭하면서 거액의 후원금을 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돈의 출처는 대부분 사채빚이었죠. 그런데 이런 걸 알 리 없는 스트리머 그리고 시청자들은 큰손이다 라면서 그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거펑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무언가 사람들이 복돋아주는 그것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하면서 허영심이 극에 달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전과자의 백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후원으로 돈을 탕진하고 사채빚은 점점 쌓여갔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던 그는 결국 자신을 어릴 적부터 도와주던 친구를 살해하고 그 유가족과 지인들의 돈을 갈취했던 겁니다. 실제로 장루이를 살해하고 나서 얻은 그 돈 대부분마저 게임 방송에 탕진해버렸죠.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살인마 거펑에게는 사형을 선고받을 일만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인터넷 방송에 미친 남자의 끔찍한 범죄 행각. 국내에서도 물론 간혹 인터넷 방송 후원에 중독되어서 벌어진 여러 사건 사고가 보도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선 인터넷 방송 바람이 늦게 불긴 했지만 규모와 인기 면에서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들이 내놓고 있는 이 극단적인 범죄 상황들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자각과 함께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